제가 처음 Q&A에서 대답하지 않았던,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뭐 그런 질문들을 위주로 168 weight is a secret. Do you wear stockings at home? Are you serious? 대한항공에서 에미레이트로 이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지, 한국에 있는 승무원학원, 그 ANC라는 승무원을 대행으로 껴서 오픈데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서류를 공고를 했고, 이제 면접관님께서 저랑 어떤 다른 두 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라고 해서 저랑 어떤 분 두 명만 남은 거예요. 마른 그런 이제 바디를 이제 국내 항공사들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해서 그 달러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외국인 남자친구 만나보셨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키입니다. 뭐지 이 시작은? 지금 현재 저는 두바이에 있고요. 지금 현재 15일째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면서 Q&A 영상을 또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그리고 저희 이제 럭솔 매니저님이 받아주신 스토리의 질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 노트에 적어가지고 왔어요. 질문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의 기본적인 뭐 제 이름, 왜 채널명이 수지큐인가, 뭐 키,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 뭐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등등등등은 여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여러분. 저의 첫 번째 Q&A 그런 얘기들은 다 있거든요. 제가 처음 Q&A에서 대답하지 않았던,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뭐 그런 질문들을 위주로 한 1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Q&A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에서 에미레이트로 이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지. 저는 이제 대한항공의 실습생으로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면접을 한 번 더 보고 이제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조금 쉬는 기간을 가지다가 이제 다시 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에미레이트 공고가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니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에미레이트가 더 좋으세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이 저의 첫 직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좋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제 제가 에미레이트도 관둔 상태에서 만약에 두 가지의 초이스를 준다면 저는 에미레이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위기가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하는 분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레이오버에서 즐기는 분위기까지 조금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리고 뭔가 승객과 승무원이 되게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저희들 막 되게 다양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국내 항공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하나만 골라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에미레이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니 꿈은 뭐예요? 에미레이트 승무 그 다음 목표가 궁금해요. 사실 에미레이트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죠. 나중에 또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하고 싶은 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뭔가 조금 제가 이제 평소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구체화된 일은 아니어서 나중에 조금 더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볼게요. 언니 면접설 좀 풀어주세요. 그거 면접설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저희 항공사가 2014년에 한국에 있는 승무원학원, 그 ANC라는 승무원을 대행으로 껴서 오픈데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서류를 공고를 했고 서류가 합격이 되고 나서 ANC 학원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정말 영차 면접이라고 봐야겠죠? 영차 면접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면접관들 한 4~5분 계시고 외국인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한 명씩 뽑게, 랜덤으로 뽑게 한 다음에 자기 순서가 오면 그때 이제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다양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면접 포인트였는데 제가 한 3번째 정도 됐었거든요. 저 제 그림은 뭐였냐면 남녀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호수가 보이는데 등을 보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고 등만 보이는 되게 안개가 자극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바로 이제 남자친구가 헤어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글루미하고 그냥 저는 느꼈던 거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안개 같은 것도 뭐 너무 우울하고 뭐 너무 다운된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순간이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이제 꼬리 질문으로 그럼 남자친구와는 왜 헤어지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대답했죠.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개인 질문 더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관님께서 저랑 어떤 다른 두 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라고 해서 저랑 어떤 분 두 명만 남은 거예요. 저는 그때 ANC 학원생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따로 간 거였는데 그냥 조금 팁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 CV 드롭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질문 그 대답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준비를 밀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피드백을 좀 주셨는데 그냥 그거 들으면서 이분이랑 나는 1차 면접은 합격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삼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제 에미레이츠의 면접관들과의 이제 CV 드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CV 드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며칠 후에 진행됐던 뭐 그룹 디스커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진행됐던 파이널 면접까지 얘기가 되게 긴데 이거를 다 하려면 제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면접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라이브를 켜서 해보던가 아니면 뭐 영상을 하나 만들던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미레이트 승무원들도 적정 몸무게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에미레이트 항공사에는 적정 몸무게표가 없고요. K2를 다녔을 때는 지금보다 한 13kg? 하? 정도가 덜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유니폼도 워낙에 타이트하고 조금 마른 그런 이제 바디를 이제 국내 항공사들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진짜 정말 죽음의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운동 이런 거 안 하고 달걀 흰자 다이어트, 뭐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하죠.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자몽만 먹고 하루 종일, 뭐 고구마만 하루 종일 먹고 이런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최대한 사이즈를 줄이는 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가지고 면접을 봤었는데 뭐 적정 몸무게 표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유니폼을 입었을 때 뭐 태가 안 좋다거나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요인은 국내 항공사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에미레이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아, 유니폼 컬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더러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이드 2, 그레이드 1,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 그리고 부사무장님들까지는 모두 다 같은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요. 그리고 사무장님이 되시면 갈색 유니폼을 입으십니다. 뭐 남자분, 여자분 두 분 다 동일하게 모두 다 갈색 유니폼을 입으시고 모자도 저희 사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 모자예요. 스카프는 여전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남자 승무원,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가 갈색이고요. 여기 이제 카라 쪽에 원래는 띠가 있는데 그 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좀 불안정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괜찮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하늘길이 다 닫히고 이제 비행까지 다 끊기고 두바이 자체도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아 진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이제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승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승객들을 대하는 게 저도 이제 셧다운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냥 겁나고 무서울 바에야 그냥 그만두고 어차피 들어올 거 그냥 빨리 들어와라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사태가 터졌다고 그만둘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것 또한 지나갈 거고도 저희 회사가 워낙에 큰 항공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될 걸 이제 또 잘 알고 있었고 또 관리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정적으로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한국 돈으로 바꿔서 저축하시나요? 아니면 외화 그대로 하시나요? 이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걸 이제 디르함이거든요. 두바이 돈이. 디르함을 달러로 환전해서 그 달러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으고 있어요. 언니 이제 국제연애 해보셨나요? 외국인 남자친구 만나보셨나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그 과정들을 설명해줘야 그 상대방도 이제 저에 대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지 이제 서로 잘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외국인을 만나버리면 여러분 아무래도 조금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될 거기 때문에 비행을 가가지고 막 오 쟤 완전 잘생겼어 막 오 쟤 완전 핫해 막, 오 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저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들과 이제 다른 관계를 맺어봐야겠다 라는 결심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남자친구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거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적이 언니도 있으셨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게 여러분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교도 해야지 나를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비교하는 저 상대방을 거울 삼아서 좀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생각은 진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적?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악플이 달릴 수도 있긴 한데 전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되게 기저에 깔고 살아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아 난 진짜 잘할 수 있어 난 정말 잘할 거야 라는 주문을 저한테 늘 항상 거는 것 같아요. 뭐 메이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이 컬러 나한테 조금 과하지 않을까? 막 이 메이크업 나한테 조금 좀 그렇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그냥 계속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거 계속 해보고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주문을 나한테 걸다 보면 문제없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언니는 혹시 남들이 언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거나 안 좋은 소문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나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상황에 무뎌지는 게 제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뒷말은 뭐 누구나 다 만들어내는 얘기고. 영어로 이제 브이로그를 해달라고 뭐 Can't you do an entire YouTube or IGTV video in English? 영어로 된 브이로그? 영어 더빙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볼까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잔이 최애 간식? 제 최애 간식은 달콤한 디저트. 좋아하는 동료 스타일, 일 열심히 하는데 유쾌한 친구들 진짜 좋습니다. 올림머리 하는 거 방법? 나중에 머리 스타일 그것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저희가 이제 뭐 소라머리, 올림머리도 되고 쪽머리도 되고 뭐 여기 이렇게 따는 것도 되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라의 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이마라 승진은 이코노미 크루, 비즈니스 크루, 퍼스트 클래스 크루, CSP, 퍼서, PSP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진짜 진급을 빨리 하고 운이 안 좋아서 스톡 되면 조금 오래되고. How long do you work as a cabin crew? Almost 6 years already. 만약 승무원이 안 되었으면 뭘 하셨을까요?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까요?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거는 제가 첫 Q&A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지로서는 한국에 못 가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승무원의 단점 알고 싶어요. 승무원의 단점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 159.6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앞니치만 되면은 지원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What is your height and weight? 168? Weight is a secret. I'm not gonna tell you that.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How are you quarantining these days? Going so far so good. Do you wear stockings at home? Are you serious? Hi,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for Emirates? About 6 years. Emirates 비자 관련 영상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영상은 왜 궁금하신 거지? Emirates 크루들은 비행 가면 보통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은가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Could you put subtitles on your YouTube videos? That would be great. I have it already. Where did you work before Emirates? I used to work for Korean Air.
I want to see you cooking. Please make video cook contents. I have it already. Check my channel. 언니 발 몇이세요? 저는 240에서 245 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some flowers? I bought some flowers like 2 months ago when I was in Korea for my mom.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저의 Q&A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대댓글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videos.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my videos. Bye guys. 안녕.